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장구 부장판사는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A씨는 천안의 한 공장 경비원으로 일하며 탈의실 신발장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설치해놓고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재판부는 경비원 지위로 상당히 긴 기간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